고등학교 입학하고 처음 친 모의고사에서 4등급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그 뒤로 국어가 너무 고민이라 정말 몇년 동안 나에게 맞는 국어 공부법은 무엇인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정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전교 1등의 하루라는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이번 국어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처음 친 모의고사에서 4등급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그 뒤로 국어가 너무 고민이라 정말 몇 년 동안 나에게 맞는 국어 공부법은 무엇인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 저의 꿀팁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푸는 순서 의 매뉴얼을 정하라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1교시에 긴장도 많이 하고 유리 멘탈이신 분들은 꼭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건지 매뉴얼을 확실히 정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쉬운 거 먼저 풀고 어려운 거는 나중에 푸는 거.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일단 쉬운 거 먼저 배치를 하기 위해서 문법과 작문을 20분 안에 푸는 걸 목표로 하고 문제지를 넘기면서 가장 쉬워 보이는 비문학 지문 하나를 선택을 해서 먼저 하나를 풀었어요. 그다음 그 비문학 지문에서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면 바로 제가 자신 있었던 문학으로 넘어가서 문학을 전부 풀고 마지막에 나머지 비문학 두 지문을 풀고 시험을 마쳤어요. 이렇게 미리 매뉴얼들을 생략해 가니까 훨씬 수능시험장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었고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 공부를 할 때 어느 영역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했냐면 첫 번째는 문학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는 독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법, 이 순서대로 시간 투자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문학과 독서 중에서 같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더 많은 연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문학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문학에서 시간을 절약을 하고 그 시간에 비문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 비문학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방법을 선택했었어요. 결론적으로 수능 시험장에서 저는 이 방법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교재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문학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시험장에서 연계 교재에 실린 작품이 나왔다 하면 제목만 보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세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소설은 읽고 풀어야겠죠. 줄거리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처음에는 반드시 수업을 듣고 한 책을 통해서 단권화를 하는 작업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참고서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듣는 수업,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인강 수업도 들을 텐데 그것을 여러 가지 교재에 흩뿌려 놓지 말고 교재 하나를 딱 정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단권화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또 인강이나 참고서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줄거리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으니까 그 점을 꼭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고전 시가에 전문이 실려 있는지, 저는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시고 꼭 참고서나 인강 서적 하나는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시 부분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에 굉장히 방대한 양을 필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구조로 쓰여진 글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작품의 핵심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이 안에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특히 제가 주목한 건 표현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에서 공감각적 신상이 쓰였으면 그런 표현 방법들을 왼쪽에 정리하고 예시를 오른쪽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오른쪽 부분만 가리면 공감각적 신상 보면은 이 시에서 아 어떤 부분이다 라고 딱 떠오를 수 있게, 그 정도로 이 핵심만은 꼭 머릿속에 넣고 수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실제로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문학 공부법입니다. 다음으로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줄거리를 꼭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약된 걸 읽으셔도 되고 전문을 읽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물 관계도를 꼭 그리셨으면 좋겠고 줄거리의 핵심만큼은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직전에는 작품에 있는 주요 인물 관계도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고 아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었지? 아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라는 게 딱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의 노트에 그거를 자기가 쓸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하고 가시면 훨씬 자신감 있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학 공부할 때 웬만해서는 줄거리보다는 직접 읽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새 작품 정도를 제외하고는 직접 다 읽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후딱후딱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문법 공부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꼭 단권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교재, 그리고 갖고 계신
설명 위주의 문법 참고서 두 권 정도를 꺼내놓고 한 번의 노트에 모든 내용을 단권화시키는 거예요. 단권화를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기가 몰랐던 거, 단권화된 공책에 적지 않았던 것들은 꼭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계속해서 노트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문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매일 아침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과연 그 제대로가 뭘까? 방법을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잘못된 공부법. 첫 번째로 선지의 근거를 본문에서 찾고 연결만 하고 그것이 분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문제를 풀 때 밑줄 다 치면서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양치기로 풀면서 아 언젠가는 실력이 늘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제가 했던 실수들인데 과연 제대로 분석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각 문단에서 중심 문장 하나에만 밑줄을 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말하고자 하는 제재는 무엇인지를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구조로 쓰여질지 예측을 하면서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인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이라는 걸 첫 번째 문단에서 파악했으면 다음 문단은 눈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코를 설명하고 이렇게 병렬식으로 진행된다고 예측할 수도 있겠고, 또 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거를 PS 구조라고 생각을 했고, 문제를 풀면서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 지문 위에 P라고 썼고 더 읽다가 솔루션이 나오면 거기에는 S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꼭 문제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핵심은 조건이 있는 데에는 괄호를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뭐한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문장이 나왔으면 뭐뭐한 경우에 라는 부분에 괄호를 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했으면 이건 함정인데 많은 친구들이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조건에는 괄호를 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비례 반비례, 과학 지문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꼭 하나씩은 나오잖아요. 이런 비례 반비례가 한 지문에 여러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문 위에 직접 화살표를 표시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차라리 문제를 읽으면서 비례 반비례의 관계가 나오면 그 옆에 한 구석에 그 비례 반비례 관계를 써두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팁은 부정어에 X 표시를 하는 거예요. A가 아니라 B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굳이 A가 아니라를 왜 넣었을까요? 바로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넣은 거죠. 저는 그래서 A라는 부분에는 꼭 X를 치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비문학을 풀 때 배경 지식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이감에서 매주 나오는 간쓸개라는 교재예요. 저는 그거를 매일 아침 하루에 하나씩 방금 말한 방법대로 제대로 분석하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렇게 분석이 끝난 이후에는 이 지문에서 나온 핵심 개념은 꼭 머릿속에 넣고 내 배경 지식으로 만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국어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